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도깨비가 돌다가 이제 덕풍계곡이라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. 덕풍계곡. 아유, 추운 골짜기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입이 얼었습니다. 덕풍계곡. 예, 그 유명한 덕풍계곡을 도깨비가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전에부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좋은 데를 이제야 비로소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오늘 한번 천천히 덕풍계곡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새인들 사이에서 정말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난 곳인데 쭉 한번 올라가서, 자, 덕풍계곡이 도대체 얼마나 좋기에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가. 이런 의미에서 한번 쭉 올라가서 덕풍계곡의 진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들어가는 입구부터 분위기가 만만찮은데요. 자, 솔직히 한백산 도깨비 여기 차가 옛날에 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. 자, 들어가는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한번 들어왔을 텐데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계곡인 줄 알고 있었는데, 오늘 여러분 와보니까, 뭐, 얼마든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, 계곡이 되겠습니다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없던 다리도 생기고, 오미, 좋은 급. 자, 덕풍 계곡. 이야, 덕풍 계곡. 아유, 진작에 와봐야 되는데 말이지, 이렇게 좋은 곳을 이제서야 오다니. 야, 이 도깨비는 참 문제가 많다요. 아이고, 덕풍 계곡. 야, 여러분, 숱한 새인들의 어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덕풍 계곡. 아, 정말 좋은 곳이 맞습니다, 여러분. 대단한 덕풍 계곡. 야, 저 앞에 저 바위 전경 좀 보십시오, 여러분. 아, 대단합니다, 아주. 하하. 자, 도깨비가 초입을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나나 하면은, 이 계곡 역시도 낙동정맥에서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. 낙동정맥. 자, 낙동정맥 덕풍계곡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, 과연 대단합니다, 여러분. 아, 벌써 입구에서부터 압도적인데요. 아이고, 덕풍. 이야, 좋네, 좋아. 이 좋은 곳을 왜 내가 이제 왔을까. 와, 브로. 자, 승용차 한 대가 조심스레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. 뭐 그렇다고 차가 갈 수 없는 건 아니지만은 대형차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천천히 가야 할 그런 길은 맞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뭐 경기 한 대가 가는 그런 길이네. 자, 요즘에 도깨비가 거듭거듭 느끼는 게, 자, 우리나라가 뭐 좁은 나라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도깨비도 처음 와보는데요. 이야, 세상에, 이런 데가 또 다 숨어 있었단 말이야. 아이고, 아이고, 참. 이야, 이렇게 운행 중에 강변을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수량도 상당히 많고요. 정말 대단합니다, 여러분. 어이구, 덕풍 계곡. 오늘 저 시청자 여러분, 도깨비가 저 태백시 신도로 열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벌써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그랬는데,
그건 뭐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? 뭐 기관장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, 뭐 해백시장, 그 다음에 봉화군수, 영주지방, 아니지 저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뭐 그쪽 담당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뭐. 자, 도깨비는, 이야, 지금 그 도로개통도 문제지만 이런 경치를 보는데 뭐 도로개통이 나발이고 뭐, 아이고 참 가만히 있어 봐,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, 내려오면서 찍어야 되나 이거? 어미 세상에, 이야 어쩌자고 이런 데가 다 있어. 가만히 있어 봐, 이게 도깨비가 둘러본 계곡 중에 그야말로 넘버원 같은데, 여긴 또 넘버원? 이야, 자, 시청자 여러분, 도깨비가 죽기 전에 가보자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는데요, 덕풍계곡은 한번 꼭 와보시라고 한번 정말 강추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. 자, 죽기 전에 해백산, 한백산은 꼭 오셔야 되고, 금대봉도 오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덕풍계곡은 반드시 오셔야 되고. 아이고 여러분, 저 거석들이 보이십니까? 아이고 집채 막 집채 몇 배가 되는 거석들이 자세를 딱 잡고 무게를 잡고 있는데, 아이고 말로만 듣던 덕풍계곡, 이렇게 좋은 데를 내가 왜 이제 알았단 말이야. 이거 참, 대단하다, 대단해. 세상에 이런 데가 또 다 숨어 있단 말이지, 이거를. 와, 참. 놀랄 놓잖아, 이 왼쪽에도요. 참, 대단한 곳이 많네, 많네, 정말 아주. 자, 여러분. 도깨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근래에 독감이 확 걸려가지고 반쯤 죽다가 살아난대요. 이제 조금 기운을 내가지고 오늘 여기에 들어왔는데, 여러분 화면에 비치는 비록 역광이라서 좋은 화면은 아닙니다만은 참 맑고 깨끗한 물, 끊임없이 펼쳐지는 강변 좌우의 절벽과 강변의 상계에 있는 저 바위 덩어리들 하나같이 잘생기고,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밖에 여러분 나오지가 않습니다. 동영상을 담자고 돌리면은 100개도 나올 듯한, 어이구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다 있었다니. 자, 도깨비가 자주 써먹는 말 중에 여러분 태백 근처라 이런 말을 자주 드리는데요, 사실 여기도 여러분 태백 근처가 아니겠습니까? 태백에서 뭐 오면은 한 20분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니까. 자, 태백에 여러분 오시라고 자주 말씀드리는데, 태백 근처에서 우리가 짐을 풀고 태백 근처에 돌아다니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. 자, 앞으로 태백을 베이스 캠프 삼아, 자, 덕풍계곡, 자, 온갖 좋은 자연 자원들이 모여있는 자 별천지, 자, 태백으로 놀러 오시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. 삼척 태백, 이야, 아이고 좋네 좋아. 이야 참 덕풍계곡 정말 대단한 곳이 많네. 자, 우리 존경하는 종하님, 빅토리 손 선생님, 시간 나시면은 솔직히 우리는 잘 아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
도깨비가 드리는 말씀은 전혀 뻥이 아닙니다. 아, 참으로 감탄스러운 계곡. 아이고, 가만히 좀 보니 일이 제대로 들어온 게 맞나? 저리 가야 되나? 이리 가야 되나? 가만히 방향이 저쪽인 것 같은데. 스클 줄이여 뜻밖의 그 이별이 사유지 농속골을 찾아시는 분들은 되돌아가서 두 번째 다리. 마을 주민, 아, 이쪽은. 그 결국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나 그러면? 아이고 참 오늘 삼천포로 자주 빠지네. 삼천포. 아이고 여러분 이쪽 길이 아니라는데요. 자 그럼 차를 돌려가지고 으아, 주변에 저 펼쳐지는 경치 좀 봐라. 어미 세상에 우리 가서 아이고 대단한 곳이네. 메시아 오미 2시 20분이세. 아이고 참. 세모시 신다 약속해 놓고 이 차가 들어가나? 이 갈등보리교 갈등보리교 그러나 옛날에 다리도 없었네 이게. 어이구 신난다. 아이고 돌아올 줄 어른 당신의 부처물 장수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그 비포장길로서 사륜구동 정도가 돼야 올라가는 듯한 그런 그 비포장
흠로가 시작되는 곳이 되겠습니다. 오늘 도깨비가 비포장길을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사륜구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더 이상 가지 않고 다음에 사륜구동차를 가지고 올라와서 끝까지 한번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아이고 참. 자, 근데 도깨비가 올라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실제로 계곡은 멋있다는 걸 알고 올라왔다선 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넓은 계곡이 펼쳐지리라고는 여러분 어떻게 이걸 믿겠습니까? 산골짜기 이토록 널찍널찍한 넓은 터가 존재한다는 게 여러분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. 하긴 낙동정맥의 어떤 그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자 어쨌든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옵니다. 여기 뭐 운전 잘 못하는 사람은 나가지도 못하겠네요. 다리를 놓으려면 좀 제대로 놓지 뭐 이따 올라왔어. 에이 참 괘씸한 친구. 운전 못하는 사람은 참 막 끌고먹고 이러겠는데요 이게. 끌고먹고 견적도 나오고 아이고 예쁘네요. 길가에 멋있는 소나무. 자, 덕풍송. 아이고. 야, 아름다운 덕풍 계곡. 아, 이 동네로 자주 와야 될 것 같은데. 야, 참 좋은 데가 많아. 응? 대한민국. 말이지 이렇게 저 와보지도 못한 곳도 많은데 말이지 뭐 좁다는 둥 어떻다는 둥. 가만 있어. 그럼 여긴 또 어디야? 이리 가면은 이리 가면 어디요? 여기 막장인가? 어디야 이거? 그치? 야영장, 여러분, 야영장 같습니다, 야영장. 아,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기에, 이렇게 야영장이, 이야, 참, 넓고 아주 잘 해놨네. 소나무 사이에 아주, 크으, 예쁘네요, 이게. 이야, 참, 대단한 동네 아주 오늘 구경하네. 근데 여러분 요즘 도깨비가 이게 하는 짓을 보면 여러분 아주 보통 웃기는 게 아닙니다. 태백에 도로 개통하는데 구경하러 간다 그랬다가 또 이상한 3000포로 빠져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니 응? 이게 목표의식이 없는 도깨비지. 부추박교? 부추박교?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리를 참 희한하게 마음에 안 들게 나왔네 이게. 근데 돈 들여서 다리 놓으면서 말이지 제대로 좀 놔야지 이건 좋다고는 안 왔어요. 사람이 날려버린 험한 맹세였나. 내려가서 이 그림을 담아야지 이걸 그냥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. 야, 참.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영상을 담겠습니다.